안녕하세요, 나홀로카입니다. 오늘 계속 탑을 쌓는 중입니다. 요즘 많이 바빠요. 에바 교차에 작업하느냐고 요즘 약이 많이 밀려 있고요. 틈새 시장만 공략을 해도 충분히 많이 바쁘니까는요. 나홀카 사장님들 이런 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또 출장 두 군데 가야 돼요. 하나는 스파크 플러그랑 벤치 스플리터 에어 플러그 두개 부러졌다 그래갖고 일산에 가야 되거든요. 가갖고 또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뺐습니다. 꺾여가지고요, 보이지도 않고 연장도 잘안 들어갔었는데 이쁘게 탈거를 했습니다. 일산으로 또 가겠습니다. 벤치고요, 스프린터인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화물차 큰 거. 에어플러그 두개 나간 거 힘들게 했습니다. 아, 한 개는 니콘을 박았어요. 아, 하나는 원박을 했는데, 진짜 희한한 차예요. 그쪽 6번이랑 1번 마무리 졌습니다. 아, 전구 챙겨서 샵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일요일날은 휴무를 합니다. 부속가기가 심해는 무조건 쉬고 있는데요. 성수동 쪽에서 이제 또 고정볼트가 하나가 빙빙 돈다고 해서 출장 요청하셨거든요. 자가정비 하시다 그러셨대요. 근데 원래 제가 자가정비 하시는 분한테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작업 여건도 안 좋고, 일반 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다가 없는 거다 있고 뭐 에어라든가 다 있어서 작업성이 좋아서 가는데, 자가정비 하시는 분들은 뭐 공구도 뭐 많이 갖고 계신 분도 많지만은 작업 여건이 안 좋아요. 얼마 전에도 모압이 뭐 시동 안 걸렸다고 해서 저는 에어 빼기만 하고 봐도 시동 걸면 걸줄 알았는데요, 안 터지더라고요. 그 전에 뭐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분도 10년 동안 정비를 하셨던 분이라 저는 믿고서 이렇게 가갖고 에어백이하고 시동 걸어 안 걸리더라고요. 왜안 걸렸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한 시간 넘게 고생하다가 여기서 한 시간 30분 거리 갔던 거였어요. 전화를 주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동을 못 걸고 왔습니다. 한 시간 10분 막 갔다 왔다, 뭐 저기 시간도 그렇고 작업도 뭐 한두 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이 얼마냐고 비용을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어차피 시동을 못 걸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됐다고 하고 왔었는데, 아, 웬만하면은 자가정비 하신 분한테는 안 가려고 많이 합니다. 작업 여건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나 뭐 자가정비 하시는 분이 뭐 문의해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는데, 좀 제가 못 가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일단 오늘은 장비 다 챙겼고요, 성수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이 그렇다고요? 예, 맞습니다. 헛돌아요? 아니, 예, 4번 여기. 고개 헛돌아요? 예. 한번 잠깐만 제가 예. 돌려볼게요. 나사는 죽진 않았네요. 아내가 나사상에 죽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토크렌치로 하셨는데, 네. 제가 봐서는 토크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제거 장비 갖고 나머지 이렇게 해봤는데, 걔네들은 그냥 엄청 세잖아요, 그죠? 제가 봐서는, 아,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공구가 퀵서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심으면은 또 정상으로 또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3번 인젝터가 안 빠진다고요? 예. 근데 2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 안 빠질 리가 없는데. 그래요? 일단은 네. 좋아요. 어차피 베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네. 장비가 있으니까는요, 한번 치면 금방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거기까지는. 네. 예. 지금 3번 인젝터가 안 빠진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좀 네네네. 멀리서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요. 네. 면발 이게 얼마나 나오는지.
확실히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죠. 좀 잡아. 무조건 빼야 돼. 이제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쪄야지. 무조건 빼야 돼요. 아이고. 저도 나오긴 한데.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지금 한번 인젝터가 안 빠져갖고 유압장지 설치를 했고요. 한번 빼보겠습니다. 슬라이딩 한마디로 쳤는데 중간에 나오다가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압장지 이용해서 좀 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인젝터 동아시아가 터져가지고 그 카본 때문에 아마 쩔었을 것 같거든요. 2만 킬로만에 이렇게 쩔 수가 없어요. 한번 빼보면은 또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마지막은 한 마리 이용해서 뺍니다. 네, 나왔습니다. 지금 밑에 한번 볼까? 네. 뭐 한번 쭉 해보자. 여기부터 개수가 이렇게 조금 올라. 동아시아 어디 가서 저 안에 있나? 한번 볼게요. 한 2만 킬로 전에 동아시아를 바꿨다고 했는데요. 지금 동아시아가 터졌습니다. 이쪽에. 좀 꼼꼼해서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주 원인은 헤드커버 가스케트 교환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다가 지금 헛도는 거거든요. 3번이 안 풀려갖고 그냥 포기하고 4번 인젝터 고정 볼트만 작업해달라고 해서 온 건데 어차피 이분의 목적은 헤드커버 가스켓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비가 뺐고요. 동아시아는 확실히 지금 터졌습니다. 안 빠졌던 이유가 동아시아가 터져서 그런 거예요. 2만 킬로 전에 교환을 했다고 했는데 하여간에 동아시아 터졌고요. 흡기 가스켓 교환하면서 원하는 대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커버는 드리블 했고요. 토크렌치로 다시 마무리합니다. 여기 첫 번째 봤던 목적이 4번이 안에 나사산이 죽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지금 킥서트 작업하려고 탭 작업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킥서트는 이쪽이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육각으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이게 거꾸로 해갖고 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육각으로 돼가지고 요 안으로 육각으로 해서 조이면 돼요. 요 육각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조이는 겁니다. 지금 킥서트 작업은 잘 됐습니다. 인덱터 조립하고 시동 걸고 압축 샜는지 안 샜는지도 볼 겁니다. 인젝터 동아시아가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지금 3번이 좀 커요. 지금 물어보니까 예전에 3번 인젝터가 안 빠져갖고 이것만 놔두고 다른 데 맡겼는데 이걸 못 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3번 인젝터가 안 빠지다 보니까는 1번, 2번, 4번만 교환하고. 근데 이분이 까먹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잠바 가스켓에서 오일이 누류가 되니까는 가스켓 고무를 가려고 그러면 또 3번을 또 빼야 되잖아요. 근데 3번이 안 빠져서 그냥 4번만 그냥 볼트가 헛도니까 그것만 저한테 미리 했던 거거든요. 다행인 거는 제가 장비 다 갖고 다니자 인젝터 빼는 장비 인젝터 빼서 가스켓도 다 교환하고 동아시아 4개도 다 교환하고 4번은 킥서트 작업을 해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은 킥서트까지 다 했고요. 이제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볼 거예요. 연료 파이프 꽂고 탄소 센서 꽂고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네. 오, 예. 저쪽 것도 한 번씩만 해요 그냥. 예. 예. 오, 됐어요. 오, 좋아요. 됐어요. 오케이.
맞아. 아, 얘는 그냥 랩톱이다. 그냥 사고는 네, 제가 했으니까. 네. 토크가 좀 비슷하네요, 그죠? 네, 비슷합니다. 네, 네, 네. 저는 토크, 과다 토크를 해서 네. 넘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러 네. 번 작업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와, 작업하려고 지금 차에 있는 공구 다 꺼냈습니다. 아, 그래도 그나마 인젝터 장비가 없어서 빼드렸어요. 아, 어머, 시동은 이쁘게 걸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작업은 잘 됐고요. 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홀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